이게 지금 이거 지금 저기죠? 양녀. 어, 양녀. 근데 대주님, 솔직히 저 친구가 전 보자고 해가지고 따라온 거죠. 맞아요. 그죠? 네. 어? 왜 뭐라 그러냐면 고민이 별로 없대. 아, 그래요? 예. 네. 저 근데 직장 한 23년 됐는데 네. 위기가 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언제쯤 올려나.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. 잘 버티고 있어요. 예. 네. 그리고 또 만약에 혹시라도 옮기게 돼도 똑같은 일 할 거잖아. 옮기면? 개인 택시 하려고 그러는데. 개인 택시요? 네. 어. 근데 아니 지금은 개인 택시 못 해요, 아저씨. 아저씨 개인 택시 못 한다고. 개인 택시 못 하신다고. 아니 나중에. 나중에요? 그럼 하고 싶으면 해요. 그거 못 하실 거라고. 그래요? 예, 네, 돌아다니니까는 한다는 거잖아요. 할 게 없으니까. 할 게 없으니까. 어. 더 진지하게 조금 생각해 보세요. 개인 택시는 못 하신대요. 그래요? 근데 뭐 지금 하시는 직장에서요. 크게 변동사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. 아, 그럼 정년 가겠네. 예. 네, 가서 가,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가죠. 뭐 어? 위기나 크게 그런 게 없어요? 예, 네, 그래도 고비고비 넘어갑니다. 어, 넘어가요. 뭐가 걱정해서 그럴까? 위기가 몇 번 와서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? 아니, 내가 아, 좀 지겨워서. 어, 그거 본인이 지겨운 거지. 작년에. 그러니까 본인이 지겨운 거지. 대주님. 대주님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지겨운 거지. 예? 회사에서 본인 보고 나가라 소리는 안 했잖아. 맞아요. 그 어? 내가 일부러 나간다고 딴 데로 옮겨달라고 막 본사에다가 내가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. 그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. 회사에서는 본인 잘릴 생각이 없었거든. 그냥 정년까지 있으세요. 될 수 있으면. 그리고 딸내미 대학 잘 갑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낼까요?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낼까요? 아이가 원하는 대로 보내야죠. 아이가 원하는 대로? 네. 머리도 똑똑하고 척도 있습니다. 아, 공부 그렇게 잘 못하는데. 네? 그래도 똑똑한 머리는 아니 멍청한 머리는 아닙니다.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되나? 뭐 서울 인근이나 지방이나 뭐 이런 게 좀 보이나? 근데 인서울은 안 되고요. 아 인서울. 예, 원하시는 막 인서울 아빠가 이제 원하시는 그런 거는 안 돼요. 그리고 대주님 전보로 그냥 따라오셨잖아. 네. 그 별 고민이 없으셔. 이해했어요? 네. 어. 그러니까 별 고민이 없을 때는 오지 마요. 오지 마요? 어, 어. 여기 재미삼아 보는 데는 아니거든. 그렇지, 그렇지. 이해하셨죠? 저는 거 혹시 물어봐도 되나? 네, 물어보세요. 어머니, 아버지가 네. 연세가 지금 한참 50, 80, 네네네. 60? 네네. 어떻게 지금 오래 장수하실까? 어쩔까? 근데 때 되면 가시겠죠? 그렇지, 가죠. 때 되면 가죠. 네. 근데 별 지금 어르신들 많이 여기저기 아프시긴 하나 지금 딱 돌아가신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. 건강하시다니. 네네네. 그래도 병원도 잘 다니시고. 잘 다니세요. 네, 깔끔도 하시네. 아 맞아요. 네 어른들이 깔끔도 하시네. 볼 거 없죠. 가요. 아, 딸님 저 와이프 한번 봐줘요. 와이프 뭐? 와이프 사업. 성씨만 말해 성씨만. 이씨 이씨. 몇 살이요? 77년생. 용띠? 77년 정사생이에요. 근데 0128? 양녀.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. 어 근데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머리가 되게 좋으시네. 예? 무슨 사업 하세요? 피부관리샵 한 7, 8년 했어요. 목동에서. 괜찮습니다. 근데 거기서 계속 환자대에서 하실 거래요?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건. 네. 근데 이전수가 조금 있어야 해. 다른 곳으로. 네. 변동 이동이 조금 들어 있어서 사모님이 한 2, 3년 안쪽으로 변동한다 소리 좀 늙혀서 가든 아니면 이제 그 근방에 다른 데로 조금 옮기시든
그 은유 조금 들으셨네. 지금 한자리에서만 계속 하셨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거기서 계속 있지 않고 변동한다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. 근데 돈도 못 벌지도 않았어, 사모님이. 예? 근데 꾸준하게 사람도 있고.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? 네, 그렇습니다. 자기를 자기가 알아서 잘합니다.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. 네네네네. 예? 자기가 자기를 다 알아서 합니다. 근데 바쁜데요, 사모님이. 바빠요. 예. 뭐 빨간 것이 하루밖에 안 쉬어요. 예. 어디 가니까 뭐 가장사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, 본인보다 더 바빠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맨날 놀러 다니는데. 네네네. 사모님 바쁩니다. 근데 한 2, 3년 내 이동수가 있고. 네네네. 뭐 사업은 뭐 크게 뭐. 지장 없어요. 그냥 잘 된다? 네네, 지장 없어요. 그리고, 대주님하고도 나쁘지도 않고, 사실 궁합도. 좀 안 좋은데. 네? 뭐 말 길게 하면 싸우던데. 당연히 그건 싸우죠. 근데 그거는 둘의 성향상의 문제고 성격상의 문제지 궁합으로 봤을 때 신적으로 사주 팔자를 봤을 때는 그냥 본인은 그냥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써요, 사모님이. 일에 집중하지. 그 아저씨하고 대화 많이 오래 안 돼요. 아니에요? 맞아요. 짜증내요. 맞아요. 그러고 원진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. 아니, 그러게 생겼어. 아, 그래요? 네. 제가? 네. 다정다감하진 않다. 네. 그게 뭐, 사모님이 잘못을 했다, 사장님 잘못을 했다, 그게 아니고, 둘 자체가 안 맞아. 그런 대화법이. 대화법이. 예, 서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, 이건 성격상의 문제야. 우리가 성격상 이혼을 하잖아. 어떤 사람들 보면, 뭐, 연예인들 보면, 성격상 이혼, 뭐, 이렇게 나오잖아. 둘 보고 얘기하는 거야. 아 하면 어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아 하면 같이 어 해버려. 응? 사모님이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아. 나이는 본인이 훨씬 많아도. 야, 약간 그런 느낌이네. 에이. 근데 뭐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쭉 살긴 해요? 사모님이 참고 살죠. 아 와이프가. 네. 참고 삽니다. 아 저도 많이 참는데요.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. 네, 대주님 생각이에요. 사모님 많이 참고 삽니다. 많이 위해줘야 되겠네.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? 아, 그냥 자주 가, 빨리 장난을 좀 보지 말고. 알겠습니다. 진짜로. 저 건강은 괜찮아요, 근데? 괜찮다고요? 건강도? 네, 근데 술 많이 드세요? 좀 예전에는 먹었는데 요즘 많이 안 먹겠네. 많이 줄이셔야 돼요. 줄이라고? 네. 네. 그러다 큰일 나요. 이 사모님이 엄청 많이 참고 살아요. 그래요? 예. 애들 때문에. 아, 애들 때문에? 예.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. 예. 엄청 많이 참고 살아요. 본인 기분파잖아. 예. 그죠? 예. 친구들 좋고, 사람들 좋고, 다 좋고, 이러잖아요. 예. 밖으로 많이 돌았다는 얘기는. 예. 근데 그거 사모님이 신혼 시절에 조금 애기들 잘 자랄 때 있잖아요. 어릴 때. 예. 많이 참고 살았대. 이해했어요? 오케이. 이제 좀 늙으니까 성격, 네. 사장님도 성격이 조금 죽었고, 예? 이제 집안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, 예? 마누라는 오히려 밖으로 더 돌아요, 이제. 보세요, 제 말이 틀린가. 밖으로 돌아요. 밖으로 돈다? 예. 그래도 뭐 바람 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그거는 말 못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더 잘해줘야 되겠네. 잘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